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비싸지 않으면서도 취향에 맞는 물건을 마음껏 사 모으는 이른바 탕진잼이 유행이라고 전해들었죠. 그래서 이제 경기가 불황인데도 오히려 인형을 뽑을 수 있는 뽑기방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탕진잼 유행 속에 인기를 끌고 있는 인형 뽑기방을 원종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형 도매상이 밀집한 서울 강서구의 한 거리입니다. 가게마다 뽑기용 인형을 배달하기 바쁩니다. 네, 요새 인형 어때요, 요새? 아, 예, 인형 요즘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인형이 지금 인기가 아주 붐입니다, 붐. 뭐 요즘 뽑기방도 되게 대세고 하니까 그런 인형들은 자주 나가고. 요즘 대세라는 인형 뽑기방은 지난 2015년 등록된 곳이 전국 21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1월 기준 500곳을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신촌이나 강남역 거리에선 인형 뽑기방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20대 취업 준비생들이 많은 노량진의 한 골목엔 200m 남짓한 거리에 인형 뽑기방이 3개나 몰려 있습니다. 한 번에 1,000원 정도를 넣고 몇배 가격의 인형을 뽑을 수 있다는 요행 심리가 주된 재미 요인이지만 젊은이들이 인형 뽑기방을 찾는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인형 뽑기가 소소한 활력소가 된다는 사람도 있고. 취준생이죠. 네. 아, 취준생. 너무 한심하네. 적은 돈이지만 사소하게 행복도 느낄 수 있고, 잠깐의 이제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고. 적은 돈을 들여 성취감을 얻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표한 거를 이제 이렇게 뽑았을 때 성취감. 그걸 선물 줬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게 좋죠. 일부 업주들이 뽑기 기계를 조작하다 적발되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뽑기방이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황에도 우후죽순 늘어나는 인형 뽑기방은 즐거운 일도 기쁜 일도 찾기 어려운 답답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